CS는 첫 번째로 오늘 참가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큐브로이드를 데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기존 1세대인데요. 이번에 새로 이제 패키징을 새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DC 모터, LED, 근접 센서, 터치, 빛 센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LED,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이런 식으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이제 소리도 나오고 여기 이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 LCD로 이제 다양한 표정들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저희가 큐브로이드 플랫폼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비전이나 인식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자기만의 또 코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2월 말에 MWC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좀 크게 MWC, 그다음에 4YFN, 그다음에 요모라고 또 스페인에서 크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업계에서 소비자 반응들 조사들을 해서 저희가 6월 달에 그걸 반영해서 킥스타터에서 이제 런칭을 하고 올해 하반기 때 정식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